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봄이 와서 원피스를 입었는데, 저거 나랑 똑같은 원피스인데 나는 왜 저런 룩이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좀 발목이 두껍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제 대표 코끼리 발목이거든요. 발목 없이 종아리부터 시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진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팁들을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봄 원피스, 나도 예쁘게 입는 방법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는 반에서 부른 옷 제품이고요. 요거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발목까지 덮는 원피스라는 점이에요. 사실 이게 애초에 이 디자인이 아니라 이거 좀키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강이까지 오겠지만 저는 그냥 이 발목이 가려진 상태가 괜찮아서 이거를 그냥 입거든요. 애초에 발목이 좀 가려지는 원피스를 입으면 좀 신발에 제약이 덜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신발입니다, 여러분. 이게 꽃무늬 원피스까지는 입었을 때 핏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한데?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봄 필수템들 중에 신발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 신발들로 어떻게 코디를 하면 나도 그 룩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발목이 덮이는 원피스는 진짜 제약이 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다잘 어울리거든요? 예를 들어, 블랙 로퍼. 이게 블로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그쵸? 그리고 이런 스킨톤의 로퍼도 괜찮죠? 요거는 웬만하면 다 괜찮은 룩이 될수 있어요. 이것도 캐주얼하니 괜찮고.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발목까지 가려지는 원피스를 골라라 였고요.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발목이 보이는 일반적인 꽃무늬 원피스를 한번 입고 보여드릴게요. 이 원피스가 그 문제의 원피스인데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근데 막 스타일리스트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코디 룩에 보면 항상 추천하는 이 원피스의 스니커즈 조합. 저 진짜 비추천합니다. 이런 원피스를 입었을 때 드러나는 부분이 딱 발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스니커즈를 신어서 멋스럽게 소화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발목이 손목처럼 얇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투박한 스니커즈, 얄쌍한 스니커즈 다잘 어울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코끼리 발목 편이잖아요. 코끼리 발목분들은 스니커즈는 절대 노노. 만약에 꼭 스니커즈를 신어야 된다. 그러면 뒤꿈치가 없는 뮬로 신어가지고 뒤꿈치부터 이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른 신발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봄 느낌을 해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부츠. 검은색 부츠. 요거를 신으면요. 이렇게 발목에 딱 붙게 신어야 이 발목이 두꺼운 게내 발목이 두꺼워서 두꺼운 게 아니라 부츠 때문에 두꺼워 보이는 느낌? 그래서 꼭 이렇게 부츠를 신어준다거나 아니면 로퍼를 신는 방법도 있는데요. 로퍼를 신을 때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발이 비율이 이상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발목을 잘 감춰야 돼요. 그러려면 좀 짧은 양말. 이렇게 발목에 좀딱 붙고 살짝 얇고 좀 어두운 컬러의 양말을 신은 다음에 똑같이 블랙 컬러의 로퍼를 신어주는 거죠.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방금 부츠 신었던 느낌으로다가 신어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착시예요. 이게 내 발목이 두꺼워서 두꺼운 건지 아니면 양말 때문에 두꺼운 건지 헷갈리도록. 그래서 이렇게 양말을 신고 로퍼를 신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양말을 신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냥 일반 로퍼를 신는데 검은 색깔 로퍼는 안 돼요. 내 살이랑 좀 어우러지는? 멀리서 봤을 때좀 다리가 발끝부터 연장이 되게끔 신어주는 게좀 중요해요. 저는 이런 컬러의 로퍼를 신으면 좀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신으면 위화감이 없이 내 발목 커버하면서 원피스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발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봄맞이 심화 과정으로 원피스를 예쁘게 입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특히나 우리 코끼리 발목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원피스 고를 때 신발에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원피스를 발목을 덮는 기장으로 구매를 해라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정말 일반적인 정강이까지 오는 원피스를 골랐다 하시면 발목을 가리는, 발목에 딱 붙는 부츠, 그리고 양말을 발목까지 올려서 신고 로퍼를 신어서 부츠 효과를 주는 방법, 아니면 내 살이랑 연장되게 스킨 컬러와 비슷한 로퍼를 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 스니커즈랑 신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모델 분들이 알려주는 거는 보통 정말 마르고 갸냘픈 사람들한테 맞춰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왜 나는 저런 룩이 안 나오지? 하는 때가 정말 많은데요. 나의 체형을 잘 생각하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으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하비 분들한테는 드릴 수 있는 팁들이 있으면 종종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